오늘은 하체 운동 중에서도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 릴링 레그 리프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어깨 바로 아래에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무릎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서 골반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서 떼어내볼까요?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장 위로 쭉 뻗어내면서 힙을 꽉 조여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배꼽을 안으로 깊이 넣으면서 내쉬는 호흡에도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는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접어서 가져오고 내쉬는 호흡에 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안으로 깊이 넣으면서 다리를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가져오고 배꼽 안으로 깊이 넣어줬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뻗어낼 때도 엉덩이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시 가져오고 내쉬면서 힙과 허벅지 뒤쪽을 더 느껴주면서 동작 반복해줍니다. 마시면서 가져오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뻗어낼 때도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마시고 네, 힙과 허벅지에 집중하여 동작 반복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내려놓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